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자동차의 첫 경영 SUV가 나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엊그제 캐스퍼를 시승하면서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1주년을 맞이한 캐스퍼는 지난달까지 판매 대수는 4만 5천여 대가량으로 월별 3천에서 4천 대가량씩 꾸준하게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캐스퍼의 출시로 침체된 경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로써 올해 처음으로 국내 경차 시장이 오랜만에 다시 10만 대 클럽에 진입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차 시장의 판매량은 9만 5천 대가량으로 10년 새50% 감소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올해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이미 10만 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부흥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실적의 80% 이상이 해외 수출 물량인 현대자동차는 대표적인 수출 기업으로 현재 달러의 강세 속에 해외 이익을 달러로 벌어들이다 보니 실적 상승 역시 두드러지게 올라가고 있는 호재를 맞이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의 마케팅 정보 회사인 JD 파워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 팰리세이드와 산타크루즈가 1위를 차지하기도 하면서 기분 좋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자동차인데요. 그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차량이 바로 국내에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중형 픽업트럭 산타크루즈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판매량이 급증을 하면서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30%가 늘어나며 말 그대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역시 산타크루즈에 대해 재조명되며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당장으로선 산타크루즈가 국내 시장까지 녹화할 일은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는 국내 픽업트럭 시장이 괄목할 만큼 커졌다고는 하지만 픽업트럭을 새롭게 투입하여 들어가는 비용적 측면과 출시한다 해도 국내 픽업트럭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기아의 모하비 기반 전기 픽업트럭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도티브 역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때도 기아의 첫 픽업트럭이 나온다 해도 국내 시장보다는 전략적 시장에 먼저 투입될 확률이 커 보인다고 말씀드렸기에 현재로서는 현대 기아의 픽업트럭이 국내 시장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려울 듯해 지난 아쉬움이 남기도 하네요. 그런데 최근 해외 매체를 통해 산타크루즈 기반 SUV의 예상도가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만큼 산타크루즈는 해외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매력도가 높고 이런 얼굴을 가진 SUV를 희망하는 눈치인 듯 싶죠. 사실 산타크루즈는 투싼과 같은 패밀리룩을 지닌 픽업트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기가 좋은 투싼의 영향력으로 산타크루즈 역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투싼은 중형 SUV로 큰 차를 선호하는 미국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산타크루즈의 전적만 놓고 본다면 4,970mm로 국내 준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지에서 산타크루즈 기반 7인승 SUV를 희망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또한 국내 역시 SUV 라인에서 전동화 모델에 대한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실험적 대상으로 최근에 상표 출연을 한 갤로퍼가 존재하기도 한데요. 만약 갤로퍼 EV가 나온다면 포지션 자체가 팰리세이드와 겹치는 느낌이 크죠. 이는 현대의 플래그십 SUV의 라인업의 계보가 갤로퍼, 테라칸, 베라크루즈, 맥스크루즈, 그리고 팰리세이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산타크루즈 기반 7인승 SUV 전동화 모델이 개발된다면 산타페와 겹치거나 그보다 살짝 윗 모델이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현대차로서도 중장기 전기차 라인업 계획에 2030년까지 전기차 17종을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대차가 11종, 제네시스가 6종인데요. 또한 현대차 11종 중 6종이 SUV라고 하니 이 많은 차량을 8년 만에 더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당장 출시가 예정된 차량이 뭐가 있지 하고 떠올려봐도 아이오닉 7 하나만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상표 출연한 갤러퍼가 만약 EV일 가능성이 있다 해도 2대 정도뿐입니다. 나머지 4대는 정말 새롭게 개발한 차량이거나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에서 전동화 모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현대차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동화 SUV 라인업을 구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해외 매체에서도 이런 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예상도들이 예측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모델도 좋지만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나 엄청난 신차 개발 비용에 따른 가격 상승 리스크도 크기에 기존 모델 중에 호응이 좋은 모델들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아직까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차종이 없는 만큼 산타크루즈 EV 모델이나 전기 SUV가 나온다 해도 국내에서 생산보다는 미국 현지 생산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이는 자연스레 국내 출시의 확률이 낮아지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죠. 자동차 시장 역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만큼 산타크루즈와 산타크루즈 SUV가 국내 출시가 되는 날에 희망 회로를 돌려보며 기대를 해봅니다. 투싼을 닮은 모습이면서도 시선을 더 압도하는 전면부의 모습은 분명 산타크루즈 SUV만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현대의 다양한 실험적 도전을 기대해보며 오늘 리뷰는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 knew a moment could feel so right. Could slow down time like this. Everything I needed is in your eyes and in your mind. Maybe it's crazy to fall so soon. Give it all to you. They say, please promise me you'll stay, 'cause I'm not going anywhere.